대학 3사는 철학 코딩 실습 중에서도 시티 인프라입니다. 그 중에서 M8 그러니까 여덟 번째죠. 웨어하우스 창구입니다. 사이트 들어오시면 warehouse.openac.ai가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광이에요. 광. 광. 그냥 우리나라 말로 광이죠. 광. 그렇죠? 창고. 그리고 이 창고의 역할, 교육도시의 창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이 숲을, 광숲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화이트페이퍼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웨어하우스. 이게 교육도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의 도시의 창고인데 이 창고하고 스토리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different storage. 스토리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과 가정, 개인, 가정, 기업, 단체 등의 비품을 보관하는 것이 스토리지의 역할이고, 그죠? 스토리지 스토어는 storage.openac.ai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창고 웨어하우스는 그것과 달리 도시의 JIT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도시의 JIT 체계, JIT 체계를 구성합니다. JIT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JIT Just in Time의 약자입니다. 도시 내의 어떤 생산체계, 생산체계에 있어서 어떤 생산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떤 여러가지 둘 이상의 공정, 그죠? 어떤 하나 이상의 공정이라고 할까요? 하나 이상의 공정의 연속이죠. 연속이 바로 생산이고 공정들 간의 재화나 물류가 물품이 이동될 때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창구. 창구라고 하는 것은 창구. 그걸 그러니까 공정들 간의 이동 시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품이 머무는 공간. 공간. 그렇죠? 이동 시 공정들 간의 이동 시라고 해야 되나요? 되겠나요? 물품이 공정들 간에 이동할 때, 네. 이동할 때 네. 잠정적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공정이 변화할 때 어떤 물품에 가해지는 공정이 변화할 때 공정들 간의 연속성을 위해서 잠시 체류하는 공간이 바로 창고. 컴퓨터를 치면 메모리가 되겠죠? 기억장치가 되겠죠. 그 공간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도시의 웨어하우스는 기존의 창고하고 다르게 프로덕션 부분, 도시의 프로덕션, 도시의 생산이죠.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생산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 다음 각 공정들 간의 물품이 체류할 공간과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웨어하우스를 담당하는 이 웨어하우스 부분의 코딩에 참여할 개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생산 과정들, 교육도시 자체가 자급자족 도시예요. 교육도시는 자급자족 도시이고 따라서 당연히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생산 단지가 있죠. 하나 이상의 생산 단지가 있고 그리고 생산 단지 내에는 하나 이상의 공정이 있죠. 그리고 공정에는 한 명 혹은 한명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 장치
포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자급자 혹은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력. 그러므로 노동력들 간 그리고 공정들 간 그리고 생산 거점들 간 그죠? 이 간 다 사이 간입니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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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사이에 간에 물품이 체류할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요게 이 코딩의 목적이 되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AI 기술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기술, AI 모듈도 마찬가지를 적용을 해서 코딩을. 이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도시 프로덕션, 생산체계를 깊이 있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생산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기초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창고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도시 내의 어디에 창고를 짓고 각각의 창고에 어떤 상품들이 얼마 동안 체류할 것인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도의 코딩이 있더라는 게 AI 교육도시의 코딩 뭐 지나가는 말입니다. AI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 제주 AI 교육도시를 코딩하는 작업은 이건 상당히 고도의 작업이에요. 고도의 코딩 작업이 되고 그냥 코딩 기술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물론 프로그래밍 기술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반 지식과 상식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이것이 뒷받침되어야지 교육도시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창고라고 하는 모듈인데 이 창고 모듈을 우리가 창고 수프를 코딩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걸 보면 첫째는 일단 코딩 기술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준 기술 표준 그죠 표준에 대한 이해 표준이라고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ISO라든가 항공산업은 AS9001 같은 경우 이런 표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이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고 뭐 좋기로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도 좀 갖추는 게 좋습니다. 경제학 지식 또 갖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또 AI 코딩 기법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창고 수풀의 코딩에 참여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게 뭐냐니까 로보틱스 기술입니다. 로보틱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로보틱스 기술이 필요하냐니까 창고 자체도 창고 그 자체를 로봇으로 구현을 해야 되죠. 그 로봇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유치원부터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글 블록스와 같은 로봇을 다뤘을 거고 초급 과정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다루는 방법을 다 배웠을 거고 그죠? 중등 과정에서 좀 더 수준 높은 로보틱스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보드를 이용한다거나 리눅스 기반의 각종 고관절 로봇 이런 것들 휴머노이드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쭉 해서 대학 3년차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대학 3년차, 3, 4년차 코딩 실습이잖아요. 그죠?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 왔을 때는 이미 로보틱스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코딩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제도 내에서 그냥 코딩만 공부해 가지고는 이런 코딩에 참여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 힘들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밟아왔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코딩, 이 과정들을 이걸 그대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딩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다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